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채원이를 데려가라니요? 아이, 사실 나누어진 사람으로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못합니다만은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애들 이혼시킵시다, 사돈으로. 우리 채원이가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러시나요? 예, 그럼 기억 돌아올 때까지 지가 데려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럼 무슨 일로 다 그러시는지 도통... 그동안 사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며느리 들어온 후로 저희 집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랑 고부 갈등도 심했었고요. 우리 철규랑도 뭐 성격 차이로 갈등도 많았었고요. 사실 이제와 얘기지만은 걔들 부부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다 찍은 애들입니다. 네? 아니, 며느리가 사고로 뭐 이혼하려고 했던 사실조차 기억을 못해서 그냥 꾸역꾸역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아, 사실 깨진 요가 이렇게 본드로 붙인다고 오줌이 안 새겠습니까? 한번 어긋난 인연은 그 악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채원이가 이 기억을 잃기 전에 이혼을 하려고 했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저희도 힘들었지만 본인도 아주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아빠,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야, 집에 가자, 채원아. 네? 당장 짐 싸자. 아니야, 아니야. 야, 이 집서 쓰던 물건 다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 가자. 아빠,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고 나기 전에 네 김서방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었대야. 너야 기억을 잃어서 모른다지만 이 사부인이랑 김서방은 예전 그대로일 텐데 네 눈칫밥 먹는 걸 아버지 못 본다. 집으로 가자. 저 할아버지 할머니께는 아빠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혹시 저희 시어머니 만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아빠더러 저 이혼시키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말 안 했냐? 괜찮냐고 물어볼 때마다 왜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겨? 난 애비도 아니여. 하루가 다르게 삐쩍삐쩩 말라갈 때 네 얼굴에 그늘이 질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잘 살고 있다니까. 시언니 기업받고 남편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다니까. 난 그런 줄로만 믿었지. 누가 눈칫밥 먹으면서 시집살이 한다고 생각이나 했겠어? 아빠랑 살자. 이 넓은 집서 비싼 거 먹으면서 살면 뭐하냐.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인겨. 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빠랑 그렇게 살자, 채원아. 어? 저 이대로 못 나가요. 아니, 안 나가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기억 온전히 돌아온 다음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갈래요. 이렇게 쫓겨나듯이 나가기 싫어요. 아유, 안 됩니다, 사녀는! 다 제 불찰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 채운이 없이는 못 삽니다. 장인어른, 이혼서류에 도장까지 찍은 사람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마마보이로 살았지만 이번 일 겪으면서
제가 지켜주고 사랑해줄 여자 채원이 하나뿐이라는 거 실감했습니다. 저 정말 새 사람 돼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장인어른.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뭐? 이민을 가겠다고? 예. 한국에서 살면 분가위도 마찬가지니까 채훈이랑 나 외국 나가서 살게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마누라 시집살이 시키기 싫어서 시임이 없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미안해요 엄마. 하루 종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최선의 결론이야. 나의 서른에 정상나부돼서 손톱이 다 달아 빠지도록 너 하나 키운 데가 고작 이거냐? 네 마누라한테 미쳐서 이민을 버리겠다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 채원이랑 엄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멀리 외국까지 이민 갈 거 없어. 그냥 이 엄마 하나 그냥 좋게 물고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아유 나 말리지 마라. 자식한테 버림받은 애에 살아서 뭐하니. 이 한 마음 그냥 칵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이 자리에서. 어머니. 이런 구미호 같은 거. 뭐? 이민? 누구 맘대로 이민을 가? 니까지 거한테 내 금쪽 같은 아들 뺏길 것 같아? 제가 철기 씨한테 이민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혼자 생각이에요. 야, 너 말 내서 안 되겠구나. 너 이리 와. 이리 와. 왜 이러세요? 꺼져! 내 눈 앞에서 당장! 당장 꺼지라고! 저게 누구야? 민채원 씨 아니야? 민채원 씨 어디 가는 겁니까? 여긴 어떻게? 아, 요 앞에 뭐 좀 사려고. 세제가 떨어져서요. 그 차림으로요? 아, 급하게 나오느라고요. 다세요. 아니에요. 금방 사갖고 가면 다요. 이 동네 볼일 있으셨나 봐요. 후배가 이 동네 살아서요. 네. 덮어요.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정신도 깜빡깜빡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치위에 이러고 나온 거 있죠. 집에서 입고 있던 차림 그대로.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식빵만 사가지고 빨리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아깐 세제 사러 잠깐 나온 거라면서요. 납치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밥이나 먹읍시다. 밥이요? 제가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혼자 먹긴 싫은데 그 정도는 같이 해줄 수 있죠?
히터 틀었으니까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설렁탕 괜찮죠? 뭐라고요? 집에 간다고요. 전 이만 여기서 버스 타고 갈게요. 이봐요, 민채원 씨. 사람 성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무시가 아니라 정말 더 이상 핏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버스비만 좀 빌려주세요. 다음에 갚을게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네? 집에 있던 차림 그대로, 그것도 그 꼴로 쫓겨나놓고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쫓겨난 거 아니에요. 진짜 집 앞에 잠깐 뭐 서러 나왔다가 그쪽 만난 거고요. 그러다 잠이 들었고 그쪽이랑 밥 한 그릇 같이 먹은 건데. 근데 왜 내가 그쪽한테 이런 변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이상 상관하지 말자고 한 건 그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넌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알았어요. 버스를 타고 가든 말든 당신이 쫓겨난 그 집으로 돌아가든 말든 상관 안 하겠습니다. 가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어머니랑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가라고요. 운동화랑 돈은 꼭 갚을게요. 아니요. 갚지 마세요. 더 이상 그쪽 얼굴 볼 일 없길 바랍니다. 누구 말대로 따뜻한 사람 흉내 좀 내보려고 했더니만 괜한 짓 했네. 응? 문자가 왔나? 채원애비, 김훈이, 기춘이, 기옥이, 그리고 수롱애미, 보름애미 봐라. 인생 백년이 바둑 한판 같다더니 어느덧 애비도 북망산이 코앞이다. 지난번 100주년 기념 행사 끝나고 난 중차대한 결심을 했다. 어르신, 좀 더 위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 국수 공장을 내 대에서는 이만 접고 너희들한테 물려주고자 한다. 이 국수 공장은 100년 된 귀한 가업이고 무엇보다도 안성에 있는 밀밭 마음평은 내 청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안성 밀밭은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는데 곧 해제되면 시가 100억 가까이 된다는군. 사설 길었다. 지금부터 내 집에 들어와 살면서 가업을 잇는 자식에게 이 공장하고 시가 100억 밀밭을 유산으로 상속을 할 테니까 뜻이 있는 사람은 참여하기 바란다. 이사 끝. 녹화 아주 잘 됐습니다, 어르신. 여보. 아버님 지금 뭘 하시는 거야?
글쎄, 나도 뭔 소린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100억이라고 하신 거 맞지? 나도 100억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이란 말이지.